그래도 이 보여줄 만한 그런 일인가는 제가 모르겠거든요. 근데 재밌다니. 멸치 경비장의 성실함. 경력 13년의 오춘식 달인. 새벽 4시의 캄캄한 어둠 속 홀로 불 밝히고 있는 이곳으로 발길을 재촉하는 사람 바로 달인입니다. 이른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하루를 시작하는 사람들이 있었으니 경매를 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작업입니다. 새벽부터 분주한 경매장 식구들이었는데요. 이곳의 경매 품목, 꼬들꼬들 잘 말린 칼슘 덩어리 바로 멸치입니다. 진하고 고소한 육수부터 밑반찬까지 한국인의 밥상에는 없어서는 안 될 1등 공신이죠. 어느덧 사천항의 해가 밝아오고 경매의 시작을 알리는 경쾌한 방울소리가 울리고 약속이라도 한 듯 다들 한 곳으로 모여 자리를 잡고 앉습니다. 인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서로가 만족할 만한 결과를 바라며 본격적인 경매에 들어갑니다. 생계가 걸려있는 경매 현장. 조금 더 낮은 값에 좋은 물건을 얻고 싶어하는 마음은 이곳에 있는 사람들 모두 매한가지. 그래서인지 분위기 한번 진지한데. 그런데 아무리 경상남도 사천이라도 이곳 사람들의 말과 행동은 몰라도 너무 모르겠다는 거. 말과 동시에 수신호도 이제 숫자로는 이제 알려주시죠. 수신호는 1, 2, 3, 4, 8, 9, 10. 아하, 저 손짓들이 입찰가를 말하는 수신호였군요. 그런데 설명을 듣고 들어도 도통 알아들을 수가 없네요. 자, 이리고! 그때 중매인들의 시선을 한 몸에 받고 있는 달인. 박스 아래 부분의 멸치까지 중매인들이 확인할 수 있게 소쿠리에 멸치를 부어 보여주고 확인한 멸치는 다시 상자 속으로 쏙 던져 넣어주는데요. 그냥 톡 안에 던지는 듯 싶어도 멸치들이 상자 속으로 정확히 지켜갑니다. 붓고 던지고 붓고 던지고 붓고 던지는 것 말고도 정확히 개수를 파악해야 하는 게 달인의 주 업무. 중매인들이 볼 수 있게끔 그 샘플을 보여주는 겁니다. 예. 박스에 있으면 그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이 내용물이 어떤 것이다. 그래가지고 여기 이제 보여주는 역할을 하죠. 많은 중매인들이 동시에 멸치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달인의 빠른 손놀림. 이렇게 확인시켜준 멸치는 다시 박스 속으로. 그런데 계속 보니까 그냥 툭툭 던지는 것 같은데 이게 정말 달인만의 기술이라고 할 수 있는 걸까요? 잘하고 못하고가 있어요? 그럼 숙달된 사람들은 옆으로 하나 이렇게 흐르는 게 없이 고스란히 그쪽에 이제 박스에 당길 수가 있고. 숙달되지 않으면 상자를 담을 때 이렇게 빠져나가는 멸치들이 많아진다는 말씀. 아이고 아이고 아까워라. 이게 다 멸치인 거죠? 하지만 우리의 달인은 뭔가 달라도 확실히 달랐는데요. 마치 농구 선수가 3점 슛을 던지듯 정확하고 깔끔하게 상자 안으로 골인. 하하, 덕분에 상자 주변 역시 깨끗합니다. 딱 봐도 1, 2년 해온 솜씨가 아닌 것 같은데요. 언제부터 하신 거예요? 한 10년 정도 된 것 같는데. 오후 3시 이번엔 부두하역 작업에 나선 달인. 자리에 한번 앉을 새 없이 고된 일이 계속 이어지는데요. 새벽 4시에 집을 나와 번호대 충실한 달인. 그냥 저 집에 들어가셔서 쉬시면 안 되나요? 힘들진 않으세요? 새벽에 일찍 나오셨는데. 엄마는 또 힘들지. 좀 쉬어야 될 시간에. 이거 열심히 일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뭐 잘 살라고 그러겠지. 잘 살라고. 달인에게 힘든 하루를 버틸 수 있는 힘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좀 가난했거든요. 아버지가 제 10살 때 지병으로 돌아가시고 어머니 나이가 한 34살 정도 일이 됐었거든요. 저도 뭐 또 자식이 키우다 보니까 세이다 되다 보니까 엄마에게 해줄 수 있는 그런 게 늘 미안치 해주지도 못하고. 달인이 누구보다 바쁜 하루를 살면서도 힘을 낼 수 있는 건 바로 가족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어둠이 내려앉은 늦은 밤. 이제서야 달인도 지친 몸을 이끌고 집으로 향합니다. 새벽 4시. 여전히 주위는 캄캄하지만 경매장은 벌써부터 분주한데요. 누구보다 빨리 아침을 여는 사람들 속에서 달인은 피곤한 기색 하나 없이 일에 열중입니다. 그런데 멸치의 생김이 가지각색. 멸치 종류가 꽤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보통 우리가 통상적으로 쓰는 건 한 10가지 정도 됩니다. 10가지 정도? 부는 소리도 다를 것 같아요. 예, 안만 해도 그렇지.